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도 잘 다녀오고 너무 좋은 휴식을 휴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2SA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생님, 아이고, 우리 여기 또 입맛 벌리는 고구마 돗대가 사고 보고 나와. 입벌구개를.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다 비켜. 내가 별풍 1등이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잘또 다녀오셨어요? 나이젤. 아, 잘 다녀왔지. 안녕? 어서? 아. 요자? 리아? 베트? 리다? 아, 맹금류도 100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슬슬 또 머리 자를 때가 된것 같은데. 코트야. 바로 뺏어줄게. 아, 또 엑스스플릿 또렉 먹었네. 잠시만요. 엑스스플릿이 또 렉을 먹었어요. 껐다가 바로 다시 켤게요. 기다리세요. 내일이 아니죠. 사건의 지평선은 토요일 날 하는 거죠. 날짜 개념 없으시네. 백수셔서 그런가? 날짜 개념이 없으시네. 예. 성접창단 매주 토요일이죠. 네, 됐습니다, 이제.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해리포터, 예, 그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트리플 A급 신작들이. 어떻게도 되겠습니까, 님? 아, 우리 개동수 어서 와. 고마워. 우리 개동수 고맙다. 너무 잘 쉬고 왔어요. 예, 그 트리플 A급 신작들이 요즘 나올 때 PC 코트야. 최적화가 막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 우리 무례하는 노현이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스팀으로 봤는데 이 지금 그 약간 그게 있어. 그 PC로 하면은 게임이 좀 최적화가 덜된 상태로 출시가 된다. 요즘 이게 게임사들이 왜들 정신들 못 차리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플스나 이쪽에서 소니가 뒷돈을 매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냥 내 생각에 개인의 한 개인의 음모론이 아니야. 어떻게 PC 사양이 훨씬 더 좋은데, 그죠? 예. 게임 그뭐 플레이스테이션은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뒷돈을 자꾸 매기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이제 어떤 그런 그 우리 플랫폼에 좀더 최적화된 느낌으로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마치 그럴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저번에 엘든링 때부터 해가지고 이 트리플 A급 신작들이 항상 게임 그 최적화 문제가 항상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메타가 약간 그래. 이제 복돌은 많이 못 써요. 복돌이 뭔 말이냐면 이제 불법 복제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예, 남들은 몇만 원씩 게임을 주고 사는데 떴네? 그리고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토렌트 같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불법 복제 게임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막더라고요. 예, 그 뭐였더라 이름이? 대누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게임이 나오기 전에 그 회사랑 같이 짝짝꿍을 해요. 우리의 굉장히 좀 진보화된 그 기술로 불법 복제를 못하게 좀 막아줄게요. 얼마만 내십시오.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우리 게임 총그 저기 수익에서 몇 퍼센트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노보라는 게 걸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 1년 내지 뭐몇 년까지는 절대 뚫리지 않게끔, 뚫렸다 그러면은 이제 또 패치를 통해서 불법 복제를 못하게끔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들이 요즘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옛말이야. 불법 복제물들은 이용하기 힘들죠.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요. 예. 네, 근데 요즘 이제 PC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PC 최적화 문제가 너무 심해. 그래서 요즘 메타가 뭐냐? 게임을 굳이 지금 안 사는 거지. 나중에 세일할 때 사가지고 나오고 나서 한참 뭐 최적화 패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을 약간 좀,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숙성해 먹는 거죠. 숙성해 놓고 먹는 거지.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번에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게임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또 이제 스팀으로 선물을 받은 거라서 예. PC로 해야죠. 이미 지금 한 거의 뭐 7만 원 가까이 되는 게임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예. 받은 선물을 PC로 안 하고 또 제가 따로 또 결제해 가지고 플스로 플레이하긴 좀 그렇잖아요. 예. 돈도 아깝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가 나왔는데 또 굉장히 또 게임이 잘 뽑혔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건다 해놓고 그다음에 한번 맛을 좀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10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까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기본 버전이 있고 이제 그 무슨 디럭스. 디럭스 버전이 있는데. 기본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그냥 기본 버전이고, 디럭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좀더 내요. 8만 얼마 정도? 예, 6만 얼마예요, 일반판은. 근데 디럭스 버전은 8만 얼마. 근데 8만 얼마짜리 버전이 뭐가 좋냐? 게임이 나오기 전에 한 3일 전에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행 플레이가 가능해요. 예. 요즘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좀 영악해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플레이를 하려고 보니까 플레이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 아직. 예. 원래 출시된 날짜가 10일이거든요. 2월 10일 날 출시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일반판으로 플레이를 하려면 오늘 혹은 내일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빨리 뭐 제가 뭐 게임 전문 그런 채널 이런 건 아니라서 굳이 뭐 일찍 플레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 아 여행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예, 진짜로 그 백종원 거리를 갔는데 뭐 여행 일기 써놓은 거 휴방 일지 다들 보셨죠? 예, 공지도 두 번이나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갔다 왔습니다. 충남 예산이죠? 충청남도 예산까지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한 120km 정도? 예산시장 사람이 요즘 많다던데, 예. 많기도 많고, 진짜. 제가 이제 평일날, 월요일날 갔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일요일자 방송을 하고, 밤을 샜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했었어요. 커피도 아도 네 잔이나 때리고 굉장히 좀, 예, 에너지를 끌어와갖고 여행 가는데 1박 2일 그 여행 가는데 그냥 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고 나가지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화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집에. 한 6시쯤? 예. 좀 몇 시간 자고 그러고 나서 바로 방송 키면은 여러분들한테 참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컨디션을 위해서요. 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독이 쌓였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 맞죠? 여행 갔다 오면은 막 개피곤한 거. 예, 그게 좀, 아, 많이 처마시고 예, 조금 무리해서 그런가 봐요. 그 바이크도 오랜만에 타니까 바이크도 되게 무겁거든요. 한 300km 가까이 되는데. 그냥 앉아갖고 그냥 이거만 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몸에. 전신에. 그래가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근육도 배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달 만에 타는 거라.
재미는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함. 아 그리고 뭐 항상 여행 갔다 오면은 뭐 죽을 뻔했다 어쩐다 하면서 항상 호들갑다는데 이번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뭐였냐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누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뭔 일 있었냐? 일단은 살짝만 읊어주고 예 시작할게요. 일단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저기 그 청라에 있는 예, 세차장 앞인데 이제 주로 가는 세차장이 있어요. 바이크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더러워가지고 아 좀 야 좀 바이크 좀 이렇게 저기 하고 가자. 좀 세차 좀 하고 가자. 나 바이크 너무 더럽다. 아 그냥 가지 어차피 뭐 쌓일 텐데. 이제 세차하고 난 뒤인데 세차했을 때 여기 앞에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윈드 스크린이라 그래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 이제 고압수로 쏘는데 갑자기 얘가 푹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뭐야? 봤더니 나사 두 개가 완전 풀려갖고 있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진동 때문에 떨어진 거였고 나중에 여기 가까운데 그 센터 가가지고 동네 센터에서 이제 윈드스크린 이제 다시 달고 해가지고 쪼여가지고 그러고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세차를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킬로 안 걸리거든요. 한 2, 3킬로?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온 데는 그냥 천천히 왔기 때문에 뭐 이게 윈드스크린 날아갈 일이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냥 세차를 안 하고 출발했었어 봐. 이게 날라와서 나를 덮쳐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뒤로 날아가가지고 뒤에 있는 차 막 유리라든지 이런 데 박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뒤따라오고 있는 팀원들한테 이게 날아가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예. 그래가지고 생긴 것도 약간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 방패같이 바람에 날리기 딱 좋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갔을 수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했었는데 약간 전 누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하면서 센터 가기 전까지는 확신을 했었어. 왜냐면은 이제 저희 아파트도 좀 아는 분들을 많이 아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세워져 있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아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음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하면서 막 의심하고 막 그랬었는데 야 이게 그냥 이런 일이 거의 없지 않니? 그래서 막 물어보고 이제 추리를 했었는데 다시 달러 갔어요. 달러 갔더니 아 이게 저 진동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이제 의심에 불식되고 그럼 아무튼 거기 달아갖고 이제 잘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갔고 뭐 화성에 그 저기 커피의 바나다 예 여기에서 그 커피 한 잔 한 잔 때리고 여긴 또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바로 맞은편에 그 예비군 훈련 장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가 1,500원이야 예 무인 카페가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잠깐 쉬고 한 55km 정도 오고 나서 여기 좀 잠깐 쉬고 쌈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이제 또 출발을 했죠. 예, 막 잘 갔다가 바로 예산 백종원 거리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바이크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갔죠. 예, 그냥 네이비에다가 백종원 거리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예, 가가지고 이제 그 백종원 거리가 예 여기가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는 내부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런 느낌의 위에 천장도 이렇게 있고 왜냐면 비 오거나 그러면은 예 비 맞을 수 없으니까 아주 설계를 잘 해놨더라고요. 뭐 도착해갖고 여기 이제 충남 예산이 또 유명한 게 뭐 국수 뭐 이런 것도 유명하고 한다고 하는데 국수가 뭐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국수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일본의 라면 같은 경우는 뭐 국물 맛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저기 뭐 저기 공법으로 해가지고 매니아층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사실 국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수 거리 뭐 이렇게 쓱 갔다가 예, 여기 이제 뭐 커피 가게도 있고 이제 들렸죠. 들려서 이제 사진 한 방 받고. 예, 이거 사진 보고 이렇게 뭐 비율을 늘렸다, 뭐 뽀샵했다 그러는데 저 같은 성남자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예, 그냥 원체 비율이 좋으니 이렇게 시기 질투도 받는 법이죠. 예, 8등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이제 도착해갖고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니까 그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백종원님이 그 설계한 그 느낌, 예, 요 느낌이에요. 여기 예. 마쌍모님께서도 가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쌍모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문에 살짝 예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완전 그 광장 내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요 자리 여기서 먹었어요. 예. 먹었는데 가격은 어떻냐면 가격표 같은 건 굳이 막 안 써놨어요. 예. 웃긴 게 이 좀 시스템이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고기 그 저 정육점이 정육점. 예. 죄다 여기서 고기를 이제 사갖고 테이블에서 먹는 거죠. 메뉴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살짝 괜찮다고 하거든요. 도래창도 기름기가 막. 예. 그 1차적으로 초벌을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떤 걸, 예. 그니까, 그냥. 필살하나? 키오스크로 이제 주문을 하고, 이렇습니다. 뒷고기. 뒷고기랑, 뒷고기 500g이 9,000원. 예. 네. 그리고 350g 짜리도 있고, 또, 돼지 도래창. 예. 네. 4,900원. 250g인가? 260g인가? 돼지 토시살, 삼겹살 이렇게 있는데 돼지 이제 그런 그 부속들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완전 모란시장 마냥 뭐 콩팥이랑 이런 부류는 없어요. 냄새 많이 나거든요. 예, 난 돼지 도래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돼지 부속 중에서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게 콩팥이래요. 거의 찌른내가 난다 그러더라고. 그냥 고기 굽기 전에도 그냥 그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콩팥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난대요. 예. 하이에나도 그냥 거른다는 그, 예, 그 콩팥 이런 건 없고요. 예, 냄새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부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요. 3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4시 땡 되면은 여기 앞에 그냥 저기 정육점 앞에 그냥 사람들이 줄을 무지하게 서 있어요. 예. 무지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브레이크 타임 한 5분 전에 나가서 이제 그 줄 서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이제 이런 부위 저런 부위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죠. 예. 살라고 서 있는데 다리 아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또 그 나이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막내한테 시켰죠. 전 저 내부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예. 좀 가서 좀 저 이거 몇 개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사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고 전 저 자리에 앉아갖고 핸드폰 하고 있었죠. 예. 아무튼 그렇고,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이 닫으면은 다른 데서 또 사오실 수 있어요. 꿀팁입니다. 예. 내부 말고 외부로 살짝 나가시면은 정육점 중에서 이렇게 좀 삼겹살 위주로 해가지고 파는 그런 정육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떼오셔갖고 여기서 구워 드셔도 돼요. 시스템이 좀 특이한데 일단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불판이랑 이런 것들을 싹 다 빌려야 돼요. 불판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 이제 돼 있잖아요. 그 정확한 위치는 그냥 뭐 말씀 안 드려도 막상 가면은 거기 분위기대로 그냥 흐름대로 딱 움직이시면은 바로 될 테니까 그 불판이랑 이런 것들 그 빌리고 거기 또 이제 있다가 가스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다시 불판 빌렸던 곳 가가지고 가스 좀 다시 주세요 여러분들 주시는 거고 기본 상차림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추랑 뭐 이렇게 뭐 쌈 채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씩 팔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팔고 고기가 일단 굉장히 싸니까 예. 괜찮았어요. 먹을만 했고 예, 돼지 도래창 그리고 뒷고기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추천할 만한 메뉴는 예. 이게 다 삼겹살이거든요. 뒷고기랑 뒷고기가 제일 먹을만 하더라고요. 예. 보이죠? 이 신강정육점
여기에서 소비하는 모든 고기는 거진 다 90%가 신강정육점 거예요. 예, 거의 여기가 독식을 하고 있다. 예, 독식 체제예요. 그 옆에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가지고 짬뽕 하나 뭐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켜가지고 자 몇 번 손님 나왔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받아갖고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고 드시면서 정육점 열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예. 그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판. 예, 불판 빌리고 뭐 브루스타 빌리고 여기는 이제 뭐 야채 예, 이런 것들 뭐 하는 곳이고요. 얼마 안 해요. 예. 월요일 나가는데 사람 무지하게 많죠. 불판 빌려주는 게 저기고 여기서 이제 고기를 떠가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야. 사람 진짜 많다. 와 평일인데 이 정도야. 예. 주말 같은 경우는 형광색 조끼 입은 분들이 스태프분들인가봐.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열기 전에 미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제 그 요원분들이 서 계시면은 저기 그 불판 아 저 뭐야 가스 좀 갈아달라고 말씀해주시면은 갖다 준대. 왜 그러냐면은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에 채이고 또 저게 굉장히 뭐 이렇게 동선이 잘 짜여진 곳은 아니잖아. 예. 지금 저희가 갔을 때 평일에 저 정도라면은 주말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고기 먹기가 힘들 정도야. 공항 올 정도라고 하더라고. 예. 저기도 애견 동반이긴 한데 개 강아지 데리고 가지 마세요. 눈총을 엄청 받습니다. 강아지가 집에만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강아지 입장에서도 자기가 인식 가능한 그런 그 인간 몇 명과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있고 그래버리면 강아지도 이렇게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번 막 짖거나 그래봐요. 예, 바로 그냥 다른 테이블에 아이 개새끼 시끄러. 아이 씨발 여기 개새끼를 왜 데려오는 거야. 이런 사람도 분명 있다고. 나 같은 애견인들이야 아유 강아지가 좀 짖네 이렇게 말겠지만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그 강아지 애견 동반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닥이 흙으로 안 돼 있고 뭐 치우기도 치우시고 하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또 예. 이게 이제 돼지 도래창이라고 하더라고. 돼지 도래창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횡격막 부분 예, 그냥 그 소고기로 따지면 이제 대창, 예, 완전 그냥 기름 냄새밖에 안 나는. 근데 좀 바싹하게 구우면은 그나마 좀 이제 먹을만 하더라고요. 도래창은 그렇게 냄새 안 나요. 같이 간 일행들, 예. 예, 이거 이제. 먹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잘 숙소를 구하는데 여기 부근에는 이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 웬만해선 여기서 다 해결을 하고 원래 목표는 전주까지 갔다 오는 거였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밤을 다들 새고 그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원래 박투어 가기 전날은 다들 막 설레고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부근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막걸리랑 이거 술이랑 이거저거 시켜갖고 진탕 먹고 여기 부근에서 숙소 잡아서 그러고 자고 가자. 예, 이게 원래 첫 번째 그거였는데 플랜이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땡땡장이라고 돼 있는 그런 곳들밖에 없더라고. 예, 워낙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술 안 드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쩌 다. 다 안주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아 이게 안 좋은 점이 딱 하나. 숙박업소가 부근에 1도 없어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치면은 막 40km, 50km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숙박업소 잡으려고 하니까 평일인데도 막 5만원, 6만원 이제 받아 먹어요. 예, 그러니까는 4명, 남자 4명이서 뭐 숙박 이렇게 뭐 침대 뭐 4개짜리 이런 방은 없으니까 두 개 딸린 방을 간다고 할지라도 거의 뭐 한 20만원 정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어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어비앤비 진짜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뭐 그냥 약간 빌라의 주인 세대 같은 데 있잖아요. 한 뭐 40평 이렇게 됐는데 막 소파도 있고 방마다 침대 다 있고 막 방 4개 딸려 있고 막 이런 거의 예 풀빌라 펜션급의 버금가는 그런 컨디션을 예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로 이제 예약을 했죠. 예 방이 무진장 좋더라고. 한 15만원? 15만원에 4명이서 묵을 수 있는 곳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한 50km 정도로 와서, 가는데 이제 그, 여기 동네가 어디냐면은 천안이에요, 천안. 천안까지 갔는데, 천안 교통이 아주 멋같더라고요. 천안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거지 같아요. 엿 같아요, 진짜. 진짜로 퇴근 시간까지 겹치다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선도 잘 제대로 보여져 있지 않고 그래서 바이크 타기 정말 거지 같은 도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안은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예, 서로 이제 그 무전기로 인터콤으로 소통하는 거 아니었으면은 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좆같더라고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그 숙소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숙소? 열어봐. 3초가 왜 이렇게 길어? 네? 아, 여는 건가? 우와, 미쳤다. 이게 야스지. 와, 이게 15만원짜리야? 존나 좋은데. 와, 미쳤다 이거. 아. 이게 야. 지금다. 여기 이제 들어왔고. 침대가 없어 여기? 아, 침대 다 있는데 한 방이 없어. 한 방이 없어. 와. 거기 화장실이에요? 아니요. 화장실은 하나네. 야, 지르네. 닌텐도가 있네. 닌텐도 DS. 근데 재밌다 그래 없어 이거. 그래요? 닌텐도. 아 씨발 뭐 MB였냐? 애들 게임 같은 그런. 그지. 플스 아니면 상동을 하면 안 돼. 좋네. 컨디션 진짜 좋네. 진짜 괜찮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아. 예, 원래 에어비앤비는 보드 게임이랑 닌텐도 같은 게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에서 놀러 왔을 때. 저렴하게 숙소 예약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사실 거의 가정집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조용히 해야 되는 건 있죠. 예. 태야. 와. 여기 뭐 하시네요. 지르네. 예, 저는 이 방에서 잤어요. 야, 이게 15만 원이라고? 가성비 좋죠. 4명이서 15만 원에 각방 있고 침대 있는 방이면, 예, 저는 솔직히 저라면 이제 펜션 절대 예약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에어비앤비만 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지. 이제 뭐 청소를 꼭 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막 칫솔 같은 것도 일회용 막 20개씩 꽂아져 있고, 예,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예약을 할 때 인원마다 조금 늘어나는 돈 같은 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원래 이제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몇 명 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주차는 저기다 하시고. 근데 거의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주차는 그 건물 바로 옆에다 거기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확한 시스템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거의 내가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여기 이제 한 4명이 왔다고 치고 나중에 막 3, 4명 정도가 더 들어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그러면 나쁜 편법이긴 하죠. 예. 근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아무튼 뭐 저희 뭐 청소도 잘 해놓고 그러고 갔어요. 예. 오히려 이런 데 가면 남자들이 더 깨끗하겠어. 예. 그리고 이제 짬뽕 시켜갖고 4명이서 노나 먹고 비비큐 막 황홀 윙봉 세트 시켜갖고 소주 2개 맥주 피처 2개 사왔는데 저는 술을 안 먹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 타이레놀 먹고 그러고 저는 밥만 먹고 바로 빠졌어요. 예.
새벽쯤에 일어나서 혼자서 이제 TV 좀 보다가 배가 고파갖고 이것저것 좀 시켰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최악이었어. 나 이런 중국집 처음 봐. 거의 뭐 군대식 짜장면이 나오더라고. 예. 아 진짜 리뷰 1점 마렵더라. 세상에 어떻게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안 주는 집이 있을까요? 예. 이거 자영업자 테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집은 반성해야죠. 예.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먹어요. 근데 예.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뭐 애들이 좀 여기 지금 이거 다 면이에요. 면 좀 먹다가 말고 단무지도 안 주고 근데 탕수육은 좀 먹을만 하더라고. 거의 군대 짜장. 예. 아무튼 맛대가리 더럽게 없는 24시 짜장면 집에서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약간 휴게소 즉석 짜장 느낌? 애들도 와,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상의 안 하고 애들은 자고 있고 이제 나 혼자 일어나갖고 배고파갖고 시킨 다음에 애들 다 깨웠거든요. 음식 왔을 때. 단무지는 안 주는 이례적인 중국집이라 진짜 밉네요. 24시 수요층으로 유지된 식당일까요? 어떻게 참 이래놓고 그냥 1점 줬죠. 그나마 탕수육, 난 솔직히 솔직한 리뷰어니까 탕수육 소짜리는 그나마 먹을만했어. 그래서 그나마 먹을만함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후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후일담 말씀드리자면은 삭제당했어요. 예, 삭제당했습니다. 차단당했어요. 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짜장면들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치워놓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날씨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뭐 이제 가까운데 바이크 타기 좋은 그런 코스들로 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렇게 카페 들려갖고 아도 먹고 별로 안 궁금하실 테니까 이거 빨리빨리 넘길게요. 아 몇 등신이죠 정말? 사진을 잘 찍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5등신, 6등신, 7등신, 8등신이네요. 저는 8등신입니다. 예. 저는 8등신이 맞아요. 소띠야, 3등신이야. 한번 갔다가 또 이제 배고파져가지고 이제 뭐 가끔 가는 데가 있어요. 그 김치찌개 매년마다 가는 그 맛집인데 김치찌개랑 밥들 먹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 한번 바꿔서 타보고 36, 37인데 둘 다 너무 아저씨 같아갖고 뭐 김치찌개 맛있게 생겼죠? 한 명 보내고 한 명 떠나 보내고 또 한 명이 오네. 그러고 이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잘 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뭐 어디 뭐 놀러 갔다 오면은 휴방일지 이렇게 일기 쓰듯이 쓰는 거 괜찮죠? 이게 이 새끼가 쉴 때 뭐 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다음에도 날씨가 좋은 날 또 이렇게 시간 약속 잘 맞고 그러면은 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힐링하고 왔습니다.
아니 방송하기는 좋지 않아. 왜냐면 방송할 때는 뭔가 자꾸 여러분들이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채팅창도 보고 지금 뭐 방송 분위기 어떤지 계속 그런 것들 막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제 입장에서. 예, 왜 쉬는 날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이거 그거는 이제 여행이 아니야. 어. 같이 간 사람들도 신경 쓰이죠. 예, 혼자 가는 게 맞아. 그거 뭐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막 2시간 넘게 그냥 그 교통 상황 같은 거 보고 제 턱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아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무슨 재미로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가끔씩 채팅창 읽어준다 그래도 이거는 사실 방송으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사진만 찍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백종원 시장, 백종원 거리 가지 마세요. 부근에 이제 그 들릴만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 겸사겸사해서 한번 쓱 들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 안 가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어.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카페 보니까 상인들의 반응도 있다. 이게 오래 가야 된다 이러면서. 백종원이 바꾼 예산시장. 백종원 아저씨 그 고향이죠? 예, 충청도가. 여기저기서들 많이 오시는데 상인분들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예. 백종원 예산시장이 흥하려면은 주변에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겼으면은 생기면 엄청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값싸고 뭐 일단 기본빵으로 맛은 좋아 다들. 근데 여느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 오픈바리 좀 있긴 하지만 뭐 저기까지 고기 먹으러 간다? 아 난 좀 글쎄. 왜냐면은 뒷고기나 이런 돼지 부속들 잘하는 집은 세고 쎘거든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냥 갈 곳이 없고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상차림비를 왜 받냐라고 하는데 상차림비는 받아야죠. 그럼 고기가 싸잖아요. 니마 이렇게 심술 부리세요. 불판으로 대가리 후려 쳐맞으려고. 방구석에서 심술 부리는 건 누구나 해요.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보는 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이치지. 왜 방구석에서 그렇게 심술만 부려요. 예. 예, 상차림비 받는 거 뭐 얼마 한다고. 상차림비 받는 게 낫지. 아, 전 뒷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뒷고기가 좀 굉장히 숙성돼 갖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고기 모듬으로 시키면 돼지 세프닭이 나와요. 어! 그녀님 감사합니다. 어, 뭐 어떤 거예요? 혹시 끼끼님인가? 끼끼님이세요? 아니 누구시지? 그거 말고 토크온에 또 그 한 분 잘라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잘랐거든요. 토크온에 누구? 그 노래하는 방. 노래하는 방에서. 네, 방장님이 어떤 사람. 아, 그 노래 잘하셨던 분. 아니 그 방 말고 다른 방. 어떤 방? 있었어요 그 방. 크게 뭐... 잘라도 의미 없는 방이었어요. 아. 네, 요청하셔가지고. 아. 네. 아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래요. 예. 잘라드렸습니다. 근데 풀 영상 잘라드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편집자를 써갖고 이제 편집자가 편집을 해놓은 그런 편집자님의 그 손길이 탄 그 영상은 쉽게 내려드릴 수 없죠. 예. 아 크게 임팩트 없었던 방이래. 네. 어 나도 나조차도 기억 못하는데 뭐. 사회적 자살. 예. 은근히 근데 풀영상 쪽 수요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좀 일들이 있나 봐요. 예. 토크온 하는 거는 그 누구한테도 밝히고 싶지는 않죠. 네. 은밀한 취미를 넘어서서 아주 음침하고 더러운 취미니까요. 토크온이라는 것이. 네. 아, 뭐 그렇고. 아, 유아인 님이 그 저 뭐 프로포폴 상습 복용을 했다 그러네. 어, 되게 선견지명 같네. 예전에 그 시상식에서 어, 그 시상식 발언의 그 모습이 너그럽게 멋있게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약간의 우참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보면서 아, 뭔가 되게 예민하면서 예술적으로 아주 조예가 깊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 조금 유난스럽다고 봐야 할까? 내가 너무 꼰대일라나?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이 아니고 완전 확실시 돼갖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2023년에 차기작 나올 만한 넷플릭스 드라마도 많이 뭐 나오고 앞으로 작품 활동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떡합니까 유아인? 그러게 베테랑 실사하네. 제가 전에도 뭐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뭐 승우 아빠님 이제 얘기하면서 사람의 다양한 면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아 근데 승우 아빠님도 그 사과문 올리셨더만. 제가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예 절대 뭐 거스를 수 없나 봐요. 대중이 뿔라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과하셨더라고. 내가 무색해질 정도로 예 사과 야무지게 하셨더라고. 나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여론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뭐 싫어요 5만 개 이상 찍히고 그랬다더만. 예. 그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그 싫어요 비율도 안 보이고 또 좋은 댓글만 있는 거는 댓글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대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대처가 좀 늦어지고 그냥 이 정도는 잔잔한 파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예, 화약을 계속 채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한 방에 그냥 예, 트리거 역할을 해갖고 이번 일이 예, 크게 터졌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싫어요도 막 5만 개 찍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 무슨 일 있네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좋은 댓글밖에 없으면 아 관리하는구나. DMWLS 9780 앵무 카페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문이라고 했다가 탈퇴당했습니다. 아 그럼 조심하겠습니다. 풀칭 문의가 안 되어서 지금 처리해주시면 바로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그래요. 100개 정도면 제가 뭐 사면을 해드릴게요. 예. 말 이쁘게 하세요. 말 언제나. 예. 풀어줘 랄프야. 풀어주고 가입하시면은 다시 권한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만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뭐 댓글 상황을 보면은 약간 어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열받은 거지. 어 이거 우리랑 기싸움 하는 거네? 잠깐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냥 넘어갈 거로 생각했나? 해가지고 더 뭔가 이슈화가 되고 막 기자들이 기사 쓰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점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 결국은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예. 언론에서 터트리면 답도 없어요. 예. 맞아 그냥 잘못했다 싶으면은 아 제가 좀 너무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제가 다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렇게 그 당근마켓 자체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을 제가 갖고 있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예 내가 봤을 땐 좀 승우아빠님께 좀 약간 자만하신 게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원래 사람이 잘 나가면은 매는 게 없어요. 예 코트야. 진짜 지가 뭐 된 줄 알고 막 그런 그렇게 되거든요. 예. 맞아요. 조용하다가도 이 뭐 인플루언서 이 업계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이런 이 폭풍전이야. 예. 조용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좀 물어뜯을 그런. 근데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누군가가 뭔가 하나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내 화풀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대중들이 나쁜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데 애초에 사실은 뭐 작용이 없으면 반작용이 없듯이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물어뜯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그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예. 이승기 결혼해요? 이승기님이 결혼을 한다고? 결혼할 때 됐죠. 왜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아우 길어. 뭔데요? 그 집안? 그 집안이 누군데? 이다인이 누구야? 일단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 모른다고 하는 거 진짜 모르는 거 또 모르는 척 막 이러네. 아니 진짜 몰라.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지 왜 나한테 내가 모든 걸 꿰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 별로 이승기님한테 관심이 없어. 코트야 견밀이 둘째 딸 이유비 여동생. 아 견밀이님 딸. 근데 견밀이님 딸이 왜? 아 견밀이님 그거 저 뭐야 그 약간 좀 집안에 그 뭐 남편분 견밀이 남편분이 약간 좀 뭐 주가 조작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그지? 여론이 안 좋네. 아니 견밀이님의 그 둘째 딸인지 몰랐지. 결혼하는 줄 말고 주가 조작 피해 금액만 2억이라고? 2조라고? 하하 이거 에바인데 그 이승기님은 왜 그랬을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 결혼을 했을까?
2조면은 근데 사실 좀 그 집안이 좀 씹어먹을 집안이긴 하네. 아 씨발 2조면은 이건 좀 2조 이게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가 됐잖아. 성나한 막연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이건 좀 심하네. 선과 악의 싸움이다. 천사와 악마가 결혼을 했다. 천사 악마 결혼했는데 이제 천사가 이길 것인가 악마가 이길 것인가. 근데 악마의 다크함이 더 코트야 아우라가 더 세네. 뭔가 형량이랑 이득이랑 계산해서 이득이 더 크면 그냥 범죄 저지르는 세상 같은 범죄도 투자로 활용함.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구만. 아 그나저나 난 그거보다 터키가 튀르키예가 더 미쳤더만. 아니 무슨 나 지진으로 사람이 뭐 2만 명이 넘게 뭐 죽었다고 그 막 뉴스가 막 계속 올라오는데 엄청 컸나 봐요 그게. 그 튀르키예 자체가 이게 좀 약간 내진 설계 같은 게 잘 안 됐나 봐 건물들이. 이게 후폭풍이 더 세.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난리가 난 다음에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한 번 먹었던 그 데미지가 나중에 이렇게 막 건물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야. 아 나도 오늘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층을 깨워서 7.5로 새로 터진 거임. 야. 어이구야. 진짜 무섭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니까 이게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건물들이 그렇게 좀 내진 설계 같은 게 잘 안 됐나 봐. 아, 관련 영상 자료 많이 보셨구나. 딸이 깔려 있는데 아빠가 손만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슬프더라. 이런 거. 내진 설계 할더라도 저런 거는 못 막는다고.
강도가 엄청 심해. 그 7점 몇이면은 장난 아닌가 보네. 그래요. 굉장히 좀 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먹방 안 하냐고. 와이프가 아까 밥을 먹었다 그랬는데 뭐 지금 뭐 시켜놓고 조금 예. 휘짜 먹으라고? 갑자기 휘짜? 소름 돋네. 내 핸드폰 보고 계신가? 저도 방금 피자 보고 있었는데 휘짜 보라, 휘짜 먹으라고 하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나와서. 아, 휘짜. 미스터류 아니면은 전 안 먹는데 깐깐하거든요. 지금 전 문 닫잖아요. 예. 다른 동네 피자들이 질비한데 미스터류 아니면 안 먹어요. 다른 집들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피자 그 선물 받은 거 있는데 그 카카오 선물란으로 가볼게요. 선물하기. 선물함. 여기 하나 있네. 피자 알볼로 지금 열었나 봐봐. 볼게요. 피자 알볼로. 쉬림프 앤 핫 치킨 골드 피자래. 새우가 들어갔는데 좀 맵고 거기다가 치킨도 들어갔다. 거기다가 이제 골드. 골드가 뭘 뜻합니까? 고구매를 준비 중이야? 예. 9시 반까지 아니. 에헤, 뭐 시켜 먹네. 그럼 다른데 뭐 시켜 먹읍시다. 골드가 이제 저기죠, 그 고구매죠, 고구매. 치킨 안 먹고요. 부대 끼는 거 안 먹고 싶은데요. 아, 막상 땡기는 게 없네. 이따가 저 맥도날드 가갖고 햄버거 하나 사오세요. 네. 맥도날드 좋죠. 예, 네. 마그로나라도 같이 먹읍시다. 한 3시쯤? 맥도날드 저거 사오세요. 그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맥도날드 배달이 안 돼요. 다음에는 이 집에서 이제 이사 날짜가 내가 이제 내년 6월이거든요. 내년 6월에는 이제 마그로나라도 가까운 마그로나라도 막세권으로 가도록 해야겠네요. 아, 이 개 같은 거. 코트야. 제발 1955 먹어주세요. 안 먹어요. 1955도 맛있어요. 1955 맛없어. 안 드셔보셨죠? 먹어봤어. 더블 쿼터 파운드는 신이야.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먹는다더만. 근데 서울에서 안 사는 거 이 맛이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막에 발을 디디니까 도저히 어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코트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막에 잠식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마계에 살고 있는데 마계 맛 좀 보실래요? 네? 마계 중독돼 버렸네. 근데 뭐 마계 산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이크 타긴 참 좋아요. 확실히 제가 있는 쪽이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강화도 나오고, 예, 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또 충남, 충북 뭐 이런 쪽 나오고, 안산, 시흥 바이크 타기 좋죠. 동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 나오는데 서울로는 아예 안 가고, 괜찮아요. 인천에 산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